오늘 주제는 그 길 확실하고 심플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회의 필동입니다. 22일 이재감 노동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하는 세 가지 품목, 에칭가스를 비롯해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를 생산하는 또는 연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적용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겠다. 인가를 3개월마다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그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일본에 엄청나게 뒤져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추월했고 이미 또 추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하자. 극복하자. 그 길을 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방법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재감 노동부 장관이 그러한 구체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계속 2차, 3차, 4차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이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국내적인 어떤 상황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정부의 정책적인 접근에서 한번 그 살펴봤습니다. 첫째, 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 그 세 가지 품목, 일본이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품 소재의 그 생산 기업들, 제조 기업들은 사실은 그 중소 중견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 중견 기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전자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과 서로 그 협력을 하면서 개발하는 부품 소재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기업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이 같이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품 소재입니다. 특히 전략 산업의 부품 소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탄탄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탄탄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연속성, 경영 안정성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 개발력에서도 물론 떨어지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배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어떤 연속성, 이런 것이 그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기업을 일구어서, 10년, 20년, 30년 그 분야에서 어떤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한 다음에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서 부를 제고하고 추가 고용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특히 기업 일을 하는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창업자가 주로 이제 해당되겠죠. 기업주가 상속을 할 때 엄청난 세금을 물립니다. 일단 최고 세율이 50%고요. 거기에다가 지배 구주주에 대해서는 15%의 할증 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65%의
그 상속세를 내면 사실은 그 자기 2세나 또 그 2세가 3세로 넘어갈 때 그 기업은 내 기업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부만 그렇게 아니라 정치권, 여야가 이 머리를 맞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머리를 맞대서 기업 상속세를 대폭 낮추거나 또는 아예 그냥 폐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가업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뭐 약탈적, 살인적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데요. 상속세에 관한 한 이게 좀 세수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상속세에 관한 한 이번 비상시국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상속세,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예, 기업상속세의 문제를 그렇게 좀 털어버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들에 특히 해당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과 상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 제약을 가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화학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지금 신설되거나 지금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을 법이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로 못하게 하겠다.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대기업에 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규제들을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국가적 자원을 몰아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22일. 그렇다면은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가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새로운 규제들을 좀 유보를 하거나 다음 정권에 넘기거나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공정거래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뭐 누구나 다 저기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개인이 특정 기업을 고소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나한테 고소고발로 칼을 들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업에 충실을 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을 안 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 뭐 분리선출이라든가 뭐 집중투표제라든가 다중 뭐 이제 대표 소송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명목은 기업 지배구조의 그 전행을 막고 기업 지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재세팅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소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 기업에 상법 위반했다고 정부가 감시하고 규제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역량을 기업에 다 몰아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측면도 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생각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모르죠. 나중에 또 이것도 패스트 트랙으로 넘기게 된다면 뭐 자유한국당 아무리 용서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이건 좀 이 노조 측 노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들이밀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그 노동계에서는 ILO 국제 노동기구 이 협약 비준을 정부가 비준을 해라. 협약의 주요 협약에 대해서 협약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ILO 비준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 경영계나 기업계 이런 측에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에 그런 비준을 하게 된다면 경영주나 기업 소유주는 노동계에 대항하는 대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노조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노동 3법에 노동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돼 있거든요. 특히 단체 협약권이라든가 노동쟁의 조정법 같은 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법 노동자 지금 권익을 지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본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ILO 협약 비준을 검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한다면 경영계에 또 그에 상응하는 대안권을 주자 이거죠. 그건 뭐냐면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파업하게 되면 기업주, 경영주는 대체 근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문 닫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노조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파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파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네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파업하는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래서 파업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또 파업을 하게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체 근로 허용은 뭐하고 짝을 이뤄야 되냐면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그 근로기준법상 노동쟁의 조정법상 파업 시 근로자는 사업장을 점거할 수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럼 지금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법 위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법 개정 조치를 내리면은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신나게 부품 소재 개발 연구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하겠다고 한 것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예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장 기업 현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기업 자율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자율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근로를 해서 나는 좀 더 돈을 젊었을 때 더 벌어보겠다 하는 그런 기회도 박탈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하겠다 한 것 그래서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이 기업까지 다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50인 이하 모든 기업에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장은 더 커질 겁니다. 특히 R&D 기술개발 연구 부분에서는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이거 좀 필요하다 그러면 밤새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아 피디 돋으면 아니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그 주 52시간 근로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아니 폐지가 아니라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업의 노사 단협 사항으로 자율권에 맡기는 쪽으로 법적 법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보더라도 우리 기업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할 수 있다는 그 구호가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만 우리 정부에서 법제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그 이 국가 재난이나 비상시국을 맞았을 때 대통령의 리더십,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바람직한 그 발언이고요. 또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아니 말로는 하늘에 있는 별도 뭐 따올 수 있잖아요.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반기업적 그 이 정권의 어떤 그 정서에서 헤어나서 친기업의 어떤 가치, 친기업이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유연해야 합니다. 정책이 어떤 명분, 도구마에 갇혀 있으면 아주 국민은 아주 권하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머릿속에는 아주 이상이 있죠. 하지만 그 이상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다가 이게 현실과 맞지 않으면 교정도 하고 좀 튜닝도 하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효율성이 나도록 고쳐가는 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정말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면 그 진위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전달되고 그 진위의 진정성이 있다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째, 상속세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라. 두 번째,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서 노사 단협사항으로 넘겨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